지금 이 시각에도 수도권 이북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 바람에 한강 상류의 댐들도 많은 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. 자, 정준영 기자. 네, 경기도 하남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팔당댐 방류량이 이제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궁금한데 방류량이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새벽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팔당댐 방류량은 초당 6천 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하지만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12,000 톤에 가까운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의암댐과 춘천댐 등 한강 상류 댐들도 방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. 나흘 전 임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었던 경기 북부 지역도 긴장 상태입니다.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찌감치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포천 영평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파주시는 광탄면과 적성면 등 산사태 취약지 13개소에 대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. 경기도는 오늘까지 산사태 위험 지역 8개 시군 주민 420명을 대피시켰습니다. 인명피해 위험 지역 4개 군 108명도 대피한 상태입니다.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도 한탄강 범람 우려로 닷새 만에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. 북한 지역에도 비 예보가 돼 있는 만큼 홍수 통제소는 최북단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.